이렇게 첫날부터 많은 사람이 참여한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안내에 따라서 내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오늘 하루 사전투표소를 취재하면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한산한 모습이던 서울역 사전투표소. 출근 시간을 전후해 유권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대기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첫 선거를 경험한 새내기 대학생부터 올해 처음으로 20살이 됐는데 저의 투표가 이제 대선이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았고 오늘 저기 놀러 가기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6시를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전투표는 마무리됐지만 제 뒤를 보시면 아직 투표소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투표소엔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아이와 좀 시간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퇴근하고 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에서 인증샷을 찍고 SNS 등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투표 문화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투표를 했다는 걸 알리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사전투표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각 투표소 인근에 마련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